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소송 비용 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유족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유족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로 떠안게 된 1억 7천여만 원의 소송 비용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 2월 김영환 지사가 유족들을 만나 참사 피해 구제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유족들이 도의회에 소송 비용 면제 청원을 낸 것에 따른 것입니다.